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둔화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3.4%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둔화한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1.1%포인트 올라 다시 3%대로 오른 겁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13.1%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30.5%, 복숭아는 23.8%가 올랐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돼 1년 전보다 석유류 가격 하락 기여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료는 21.1% 상승하며 한 달 전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로 석유류,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지난달과 같은 3.9%, 3.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에도 물가 상승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태풍의 위험이 남아있는 데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